자, 2강 진행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끝났네요. 자, 그다음 86쪽 과세 표준을 배우기에 앞서 뭐를 배운다?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취득 시기가 결정이 돼야 돼요. 취득 시기, 취득일. 이유는 뭐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죠. 그래서 취득일이 결정돼야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시기.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을 뭐라 그런다? 취득 시기, 줄여서 취득일.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총론에서 어떻게 배웠다? 이날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60일 내내 신고 납부해야죠. 60일 결정하려고 취득일이 결정된다. 그리고 날짜가 결정되면 이날의 가액이 뭐다? 취득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취득 가격을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항상 날짜가 결정되면 취득 가액이 결정된다. 그래서 취득 가액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자, 86페이지 꼭대기.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취득일에 따라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죠.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세금이 늘어나죠, 취득세가. 그래서 취득세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취득의 종류는 지난 시간에 몇 가지면 몇 가지? 네 가지. 유상, 무상, 원시, 간주 취득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취득의 구분, 유상, 무상, 원시, 간주 취득에 따라 취득일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 자, 그래서 뭐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유상.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죠. 유상의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다? 매매, 교환, 공경매, 이런 게 유상이 되겠죠. 그래서 유상 승계 취득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유상, 이전 받아서 취득하죠.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적용한다. 큰 틀을 먼저 봐주세요. 1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 오른쪽 2번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 기준이네요. 그리고 넘기면 88, 양괄호 3번, 연부취득이 있다. 연부취득. 자,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럼 취득일은 언제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사면 계약금 주고 잔금 주고 중도금 주죠? 다시 순서가 계약금 주고 잔금 주고 순서가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준다. 그래서 유상은 기준이 뭐다? 잔금 지급일이에요. 아, 잔금을 주면 내 거니까 잔금 기준이다. 근데 잔금 기준인데 뭐라고 나왔다?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 절대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1번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그럼 왜 사실상이 붙었나요? 이 잔금 지급일은 객관적이다. 속일 수가 없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다. 잔금 지급일을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느냐? 현행법에서는 다섯 개가 있어요. 약자를 한번 따볼까요? 국수공판장입니다. 국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잖아요. 돈 주고 속일 수가 없죠. 객관적.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그 다음 외국으로부터 수입. 수입할 때도 뭐다? 속일 수가 없잖아요. 수입 면장에 의해서 객관적이다. 그 다음 공경매로 취득하면 경락대금 속일 수가 없죠. 낙찰대금 속일 수가 없다.
그다음 판결문도 속일 수가 없다. 단 여기에서 판결문은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입니다. 판사가 결정한 거, 날짜와 가격 속일 수가 없다. 단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나왔다? 화해, 밑줄 그어요. 포기, 인낙, 자백간주는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 대표적으로 화해가 뭐야? 합의한 거야. 자,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럼 판사가 당사자들을 부르죠. 서로 합의하라. 그 합의에서 화해 조서를 꾸몄다. 그럼 판결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거는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끼리 결정했죠. 안 믿어준다. 객관성이 결여됐다. 짜고 한 거예요. 또는 서로 짜고 인정한다. 이런 거. 인낙 또는 포기한다. 또는 자백간주. 자, 소송이 진행됐는데 한쪽이 안 나와. 불출석.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두 번 이상 재판장에 안 나오면 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화해 등은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서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제외. 그다음 법인 장부, 장. 항상 법인 장부는 결산서 등에서 증명해야 돼요. 증명되는 것도 믿어준다. 다섯 개네요. 국수 공판장 검증은 무조건 뭐만 쓴다? 사실상.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뭐를 쓴다? 계약상 잔금 지급을 계약서로 인정해요. 몇 개를 뺀 나머지?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계약상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계약상, 일반적이다. 객관적이 아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개인 간의 거래. 다섯 개가 아니죠? 개인 간의 거래는 잔금 지급일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정부는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가 없다. 계약서로 인정을 해버린다. 그래서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계약서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위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87쪽 유상승계 항상 원인을 물어볼 때는 무상하면 안 돼요. 유상 그럴 때는 무조건 뭘로 인정한다? 계약상. 여러분들이 개인 간에 거래하죠? 개인 간에 거래하면 잔금 끝나면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돼요. 뭐 들고? 계약서 들고. 그럼 계약서 안에 잔금 지급일이 찍혀 있죠? 무조건 인정. 계약상. 그래서 다섯 개는 무조건 사실상,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계약상. 우리가 개인 간에 부동산을 거래하면 뭐를 해야 돼요?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 절차를 마쳐야죠. 그래서 이런 검증받는 것도 뭐다?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계약상을 따진다. 1번. 자, 그 다음 구체적으로 2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잔금 지급일을 안 쓰고 돌아가죠? 명시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잡아준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밑줄 그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법은 취득세를 거둬야 되겠죠? 취득세를 정해준다. 취득일을.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 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 지급일. 2번이 그 얘기예요. 명시되지 않을 때. 자, 3번. 개인 간의 매매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서 밑줄 그어 검증.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뭐다?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사실상으로 가지 않고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4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두 번 출제됐네. 다만 항상 다만이 나오면 어렵게 출제될 때예요.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언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입증될 때는 뭐다?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즉 계약을 나가리 시켰죠? 무조건 하지 말아라.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증하라 서류로. 그럼 계약 해제는 며칠 이내에 하는 거다? 법정 신고기한 60일 박스가 그 얘기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 며칠 이내? 60일 이내 서류를 제출해서 입증해라 이거지. 그럴 때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출발이 뭐라고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험은 어떻게 나와? 등기등록을 한 후. 그러면 틀려요. 한 후 하면 취득세 납부했잖아요. 그럴 때는 취득으로 본다.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서류로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등기등록을 한 후 그러면 틀려요. 아니하고 60일 엔드 입증서류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와? 연부. 여 할부가 아니라 연부 취득이죠. 이것도 유상입니다. 돈 주고 연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년 이상 연부로 주는 거다. 그래서 88페이지 보시면 양괄호 3번 연부 나와 있죠. 그럼 연부도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그래서 위에 1번, 2번과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부자가 들어가야 돼요. 연부금 지급일이다. 절대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사실상이다. 자, 그럼 연부취득이 뭐냐? 박스 나와 있죠? 매매 계약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밑줄고 그래서 세법에서 취득세에서는 2년 이상 기간에 걸쳐서 일정액씩 분할하되 연으로 분할하는 거예요. 연으로 연부취득입니다. 계약서를 5년 썼다고요. 연부. 연부 100억짜리 부동산입니다. 한 번에 주기 한 번에 주기 어려움으로 연으로 나누어서 주기 지급하기라고 계약서를 썼죠. 연부. 자 그러면 100억이다. 그럼 1년에 얼마씩 주는 거다? 1년에 얼마씩? 5년이니까 얼마씩 줘야 돼요? 20억씩. 20억. 자 그래서 20억씩 주는 거야. 다섯 번. 근데 이제 계약금 주겠죠? 계약금. 10억 줬어. 그럼 여기 10억 주면 되고. 그럼 계약 보증금을 포함해서 20억이죠?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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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이렇게 연으로 나누어서 주는 게 연부취득이라고요. 계약금을 주니까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 20억 이렇게. 그래서 연부취득은 원래는 뭐다? 5년이 돼야 취득일이죠? 그래야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연부란 법을 만들어서 5년 기다리면 세금 띠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죠? 연부란 법을 만들어서 따로따로 독립된 취득으로 봐. 취득세를 몇 번 낸다? 다섯 번. 이거를 뭐라 그래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다섯 번 내는 거예요. 다섯 번. 중요한 거는 뭐다? 계약상이 아니다. 이런 연부 거래는 주로 누구로부터 취득할까요? 국가 등으로부터. 그래도 개인 간의 거래는 이런 게 없어요. 다 계약서로 따지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거는 뭐다? 연부란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20억 줄 때마다 국가 등을 통해서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근데 우리는 취득세는
얼마까지는 취득세를 안 내? 50만 원.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어요. 꼼수부리잖아. 금액을 소액으로 계약서를 얼마 써? 50만 원. 50만 원 쓰죠? 계속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쓰면 면세점 세금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연부에서 50만 원 여부를 따질 때는 중요하죠. 뭐를 갖고 따진다? 총액. 총액 갖고 50만 원 여부 따져요. 그럼 이럴 때는 총액이 얼마? 200만 원이 돼서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과로 조심해야 돼요.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다? 200이 되는 거죠? 과세한다고요. 이런 법이 없다면 계속 뭐다? 50만 원 쓰면 계속 세금이 없잖아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부취득에서 면세점 50만 원 여부는 취득가액 뭐를 갖고 따진다? 총액을 갖고 따진다. 그래도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 자, 이렇게 해서 유상만 정리하면 끝나. 근데 공통사항은 뭐다? 공통사항은 선등기하죠? 등기를 먼저 합니다. 선등기를 하면 빠른 날,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 등록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1번 사실상, 계약상이 2번, 연부가 3번이죠. 뭉뚱그려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1번과 비교해서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이에요. 2번과 비교해서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 연부랑 비교해서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 따로따로 따지는 거예요. 원칙, 원칙, 원칙.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을 비교해서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과 비교해서 빠른 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비교해서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그래서 양과로 4번이 나와 있네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뭐가 들어가서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죠. 전에 뭐였어? 등기. 그러니까 취득일은 앞에 게 없어지면서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다. 전자가 들어가면 전에 등기를 했잖아. 그럼 앞에 게 없어져. 이게 없어지고 뭐가 된다?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다. 결국 하나 둘 셋 등기랑 비교해서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유상만 정리를 잘하라고요.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원칙, 원칙, 원칙. 등기랑 비교해서 빠른 날. 그래서 선등기가 오면 등기등록일이 그 뜻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이번에는 뭐다? 무상, 증여를 얘기하죠. 무상은 증여입니다. 그래서 증여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는 거죠. 무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증여는 특징이 뭐다? 상대방을 안 따져. 그러나 유상은 상대방을 세 가지로 따집니다. 무상은 무조건 증여받으면 뭐다? 계약일. 저 계약일에 계약일, 계약일이라고요. 과로 상속 또는 유증으로 받으면 상속은 뭐다? 상속 개시일. 유증은 유중개시일. 그다음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개시일. 유언에 의한 증여는 상속에 포함하되 용어만 달라. 유중개시일. 둘 다 사망일이에요. 뜻은 같다. 자, 다만 또 나온 항상 다만이 출제돼요. 별 딱 붙이고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밑줄 긋고 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 입증됐다.
즉 계약 해제죠. 박스 1번, 2번, 3번 이러한 서류를 며칠 이내, 60일 이내 입증하라. 그러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을 한 후 그러면 틀린 용어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예외. 자, 계약일 전에 전차가 들어갔죠? 등기가 빠르면 당연히 빠른 날이 언제야? 등기등록일. 전차가 들어가면 항상 뒤에 게 답이다. 자, 그래서 무상은 끝났네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증여를 얘기합니다. 계약일.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계실, 유언에 의한 증여, 죽어야 재산이 넘어오죠. 유중계실, 사망일. 용어만 다르되 뜻은 같은 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무슨 취득으로 간다? 원시취득. 그래서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개가 있어요. 유상, 무상, 원시, 간주취득. 자, 원시취득이네. 최초의 취득이네요. 그럼 오른쪽.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했다.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미리 입주할 수도 있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법조문이에요. 시험은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취득일이다. 땡! 법조문대로 나와요.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근데 과로는 뭐다? 자, 읽어보면 돼.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전차가 들어갔지? 임시 사용을 받거나. 그럼 임시 사용을 받았을 때는 임시 사용 승인을 말하고,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 이게 무허가 건물이야.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자, 건축 그냥 과로는 볼 필요도 없어요. 두꺼운 글씨만 보라고요. 자, 그다음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이죠.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택을 최초로 환지처분 받은 거예요. 무슨 법? 도시개발법. 공법 용어를 갖다 쓴다. 그다음 그 밑줄 그어. 뭐를 환지처분 받았다? 건축한 주택. 이렇게. 그럴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미리 입주할 수도 있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꼭 나와야 돼요. 절대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건축한 주택을 환지방지구에서 최초로 이전받았죠.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미리 입주할 수도 있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자, 3번. 이번에는 정비법이에요. 정비법에서 최초로 뭐를 이전받았다? 두 번째 줄. 건축한 주택. 이것도 공법용을 쓰면 안 돼요.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그래서 2번, 3번은 공법용을 안 쓴다. 이유는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그래서 2번, 3번은 암기가 힘드니까 첫 번째 암기는 뭐다? 공법용을 안 쓴다. 그건 어떤 용어를 쓴다? 중공, 중공자로 시작하면 맞는 거야. 중공, 중공, 뭔지는 모르지만 중 빠른 날.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 4번.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죠. 일반 분양. 자, 일반 분양하잖아요. 그럼 그 땅은 조합이 취득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조합이 취득한다. 그래서 1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부여비. 자, 밑줄 그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일반 분양분. 그럼 토지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원시 취득이 돼서 이거는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주택법이니까. 공법 용어 뭐다?
사용 검사를 받은 날 밑줄 그어요. 그 다음 2번 정비법. 자, 이것도 뭐다? 재건축이 들어가죠?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죠. 그럼 이거는 주택이 아니므로 토지니까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같았어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반드시 옆에 뭐가 받아야 돼요? 공법 용어 다음 날. 그래서 1번 2번은 중빠는 날이 없어요. 땅이니까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그러나 2번 3번은 주택이야 주택. 주택이므로 미리 입주할 수도 있죠. 중빠른 용어란 용어를 쓰고. 그래서 4번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는 조합이 취득일이다.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자, 그 다음 양괄호 5번. 공유수면 매립한 척은 원시취득이죠. 그럼 원칙은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절대로 준공검사일 하면 안 돼요. 매립한 척으로 공사준공 인가일이 원칙이다. 근데 2번은 물어볼 때만, 2번은 다만, 항상 어렵게 나왔을 때는 다만 공사준공 인가일 밑줄 그어 전에. 그럼 전에 뭐했어? 사용 승낙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할 때는 전이 들어가면 뒤에 거 하나 둘 셋 중빠른 날이지. 전자가 들어가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1번이 답이고 전자가 들어가면 항상 뒤에 게 답이에요. 자, 그 정도. 자, 넘어가 볼까요? 시효 취득도 별 하나 딱 붙여. 자, 우리가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합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러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럼 취득세의 취득일은 절대로 등기등록일 하면 안 돼요. 뭐라고 나왔다? 점유를 개시한 날 하면 안 돼요. 20년이 되는 날.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확인하는 행위세입니다. 그래서 점유 개시일 쓰면 안 된다. 등기일 쓰면 안 된다. 20년이 되는 날이 언제다? 시효가 완성된 날이 취득세의 취득일이다. 자, 간주취득. 자, 간주취득은 항상 2% 내는 거예요. 원시취득은 2.8 내고 증여는 3.5 내고. 자, 간주취득 종류 변경. 가액 증가하면 취득세 내야죠. 그럼 취득일을 정해야죠.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 꼭 나와야 돼요. 원칙은 사실상. 불분명할 때는 공부상 합쳐서 중 빠른 날. 지목 변경도 똑같다. 합쳐서 중 빠른 날. 그럼 어렵게 나왔을 때는 지목 변경 다만. 지목 변경 이전에 전자가 들어갔지? 그럼 중 빠른 날을 쓰면 안 되지. 전에 뭐였어? 사용했잖아.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사실상 사용일이지. 항상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에요. 기타. 자, 기타는 다 할 필요 없고 양괄호 1번만 알면 돼. 별 딱 붙이고. 이혼. 자, 이혼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정할 때는 취득세 납부해야 돼요. 취득일은 이에는 다이렉터로 등기등록일이다. 두 번째 줄. 이혼, 재산 분할,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눠 가진 거죠? 그럼 취득일은 등기등록일이다. 딱 하나로 끝나요. 이 얘기는 뭐다? 등기등록 칠 때까지만 취득세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다이렉트로 등기등록일이 가는 거는 이혼밖에 없다. 재산 분할. 나머지는 빠른 날이 등기등록일이에요. 이거. 이에 이에 비교해서 빠른 날 등기등록일이라고요. 나머지는 거의가. 그러나 재산분할 이혼은 다이렉트로 뭐다? 등기등록일. 나머지는 출제하고 관련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취득세의 취득일, 취득시기를 배웠죠? 항상 유상, 무상, 원시, 간주를 구분하자. 자, 오른쪽 대표예지.
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란 몇 개? 다섯 개밖에 없어요. 국수 공판 장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나머지는 계약상이에요. 1번 경매 객관적이죠? 경매 대금 완납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외국으로부터 수입 사실상 잔금 지급일, 3번 법인장부 증명해야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 4번 신고서에 의해서 검증을 받았죠? 신고, 그럼 검증을 받은 거는 뭐다? 개인 간의 거래예요.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무조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4번은? 그 다음 5번은 뭐다? 국가. 객관적이죠? 항상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유상이에요. 무상하면 계약일로 바뀝니다. 그 답은 4번. 검증. 개인 간의 거래이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취득세의 취득일에서 사실상을 쓰는 것은 다섯 개밖에 없어요. 국수, 공판, 장, 법인장부. 자, 02번. 개인이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을 때 각각의 경우 취득 시기가 바르게 된 것 따로따로 따져라. 그럼 기역은 뭐다? 개인으로부터 개인이 기역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 유상. 니는 뭐다?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취득해줘. 각각 따져라. 그러면 국수 공판장 어느 하나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취득일은 언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기역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11월 20일에 등기일이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등기 접수일을 비교해야죠. 12월 28일에 동그라미 빠른 날. 빠른 날이 언제다? 11월 20일. 그래서 기역은 11월 20일이야. 자, 그 다음 개인. 개인 대 개인은 무조건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상. 9월 30일 등기 접수일과 비교해줘. 12월 18일 빠른 날이 언제야? 9월 30일.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네. 11월 20일 기역은 따로따로 풀어야 돼요. 세로로 가로로 풀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니은은 9월 30일 이거를 설명했잖아요. 지금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거,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거. 자,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가 결정됐네. 자, 92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과세표준 취득 시기.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됐어요? 그날의 가액이 결정됐다. 이 가격을 세 법용으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취득가에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꼭대기 92쪽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취득행위는 취득 당시 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입증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를 적용한다. 그래서 유상일 때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요. 자, 취득 시기도 유상은 1번, 2번, 3번으로 나눠요. 그리고 과세 표준도 1번, 2번, 3번으로 구분한다. 왼쪽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1번 원칙은 취득 당시, 등기 당시 하면 안 돼요. 취득 당시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는 거죠. 신고가액을 과표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면 이거 신고해야죠. 20억, 20억, 20억. 뭐를 신고한다? 연부금액. 여기에서 신고가액은 뭐를 얘기한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즉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신고하는 거죠.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거, 연부금액. 여기 괄호가 중요해요. 그럼 연부금액은 뭐를 신고하는 거야? 이에 매회. 매회 신고하는 거야.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계약금이 있다면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스스로라서 신고하라.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로 신고하라. 그럼 연부로 신고할 때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 사실상 연부금액을 신고하라 그 뜻이네요. 자, 예외는 뭐다? 예외. 예외는 정부가 결정한 가격을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시가를 표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금액, 즉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시세의 7%, 7, 80% 신고하라. 예외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어떨 때? 박스, 신고 또는 신고가에게 표시가 없거나. 표시가 없어. 그리고 2번,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이에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결국 개인 간의 거래는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크게 신고하면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크게 신고하면 신고가액. 그래서 법은 신고하세요. 근데 정부가 결정한 가액 밑으로 신고하지 마세요.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그다 시가표준액 이상 신고하면 신고가액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93쪽 시가표준액 용어는 알아야죠. 용어, 시가표준액이란 과세권자가 지방세를 과세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그래도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보통 징수하는 재산세에도 시가표준액이 되죠. 기준이 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조세를 할 때 납세무자가 무시와 무신고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된다. 즉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라고요. 그럼 1번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이것만 알면 되죠. 1. 토지 및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뭐다? 기역, 니은, 별 붙여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5월 말까지 개별 개별 땅값을 발표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단독은 뭐라 그런다?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뭐라 그런다? 공동주택가격. 그래서 기역니은을, 기역니은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이거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기준시가. 시세의 7, 80%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이렇게. 그 토지는 개별 개별 땅값이 개별 공시지가. 단독은 개별 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 네 글자로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3번. 자, 3번 주택의 건축물이죠. 상가 같은 거. 주택의 건축물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에 국세청장이 발표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시장군수 구청장은 어떻게 한다? 가나다. 이런 공식을 써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만든다. 즉 3번은 뭐다? 국세청이 뭐다? 소득세법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액을 빌려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가나다예요. 이런 기준을 써서 결국 누가 만들어? 시장군수 구청장이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인 간의 거래는 원칙이 신고하는 거예요. 원칙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라. 그 대신 시가 표준액 이상 신고하라. 무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하네요. 자, 밑에 3번 특례. 별 하나 딱 붙여요. 특례. 이거는 비교를 안 한다. 언제나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써요. 드디어 나왔다. 앞에 뭐가 붙었다.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 그리고 연부로 취득하면 항상 따라가는 건 뭐다. 연부금액. 연부로 취득하면 항상 연부금액을 신고해야지. 그럼 사실상을 쓰는 거는 법에서 6가지에 6개.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속일 수가 없잖아. 취득가격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 속일 수가 없다. 사실상 취득가액. 넘어가죠. 94쪽 공경매에 의한 취득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 판결문에 의한 취득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인장부 증명하면 속일 수가 없다. 6번 별 하나가 나왔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가액도 믿어줘. 검증.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는 건 6개. 국, 수, 공, 판, 장, 검증. 이런 취득은 객관적이다. 속일 수가 없다.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준액과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객관적이니까. 단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4번 판결문이에요. 아까 됐지만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준다?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 믿어줘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4번에 나왔잖아. 또 포기 화해 등은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어디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라는 뜻입니다. 화해 등은 제외. 그럼 제외하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위로 가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을 결정할 때 그대로 결정하는 거 무조건 뭘로 결정한다? 사실상 6개.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자, 화해조서. 화해조서로 신고하죠? 그 원칙이 신고하기야. 근데 화해조서상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표준 결정하는 방법은 딱 6개가 중심이 돼야 돼요. 6개. 국가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경매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 이거는 무조건 사실상. 그래서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6개를 암기할 때도 확실하게 하자.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확 이해를 한 후 암기할 건 암기해야죠. 암기가 어정쩡하니까 답이 3000보로 빠집니다. 6개만 사실상.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과세표준 결정 방법이에요. 유상일 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검증이라고요. 취득일을 물어보면 개인가니까 계약상. 그러나 검증 가격을 물어볼 때는 믿어주는 거예요. 검증된 가액 사실상 취득가액을 믿어준다고요. 가격은 믿어줘. 그래서 가운데 별을 딱 붙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취득 시기와 과세표준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 시기는 개인 간의 거래니까 계약상. 그러나 과세표준은 뭐만 쓴다? 믿어주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취득 시기와 과표 구분해야 됩니다. 그다음 박스 취득세 과표 유상이죠. 원칙은 신고가액. 예외는 시급표준에 어떨 때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클 때 적을 때 적을 때 부등호 그럴 때는 시가표준에 그러나 비교하는 거 여섯 개 1. 국가 2. 수입 3. 공매 4번 확정된 판결문이죠. 과로 포기 등은 제외 그 다음 검증 7번은 있다 배워요. 자 일단은 믿어주는 거 여섯 개예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다. 언제나 사실상 시가표준액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섯 개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을 한다.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잠시.